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적교실의 용적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 영상은 우리 연결부 이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는 영상인데, 그동안 연결을 하고 이음을 하는 이런 행위적인 영상은 많았는데, 실제로 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설명을 하는 영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좀 이음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으니, 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백피드 연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피드 연결 방법은 테크닉적인 이런 방법이나 기법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우선 원리를 알고 연결을 하는 것과 원리를 좀 모르고 연결하는 것은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뭐 되게 뭐 직접적인 이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다 이런 방법보다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오지 포지션을 기준으로 오지 포지션을 기준으로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제 연결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직에서의 버티컬 연결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연결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연결은 이 아래 보기에서 하는 이 버티컬이나 이음부, 시작부가 아닌 마지막 끝나는 연결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연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론상 좀 이해를 하면 좋은 거는, 이 연결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용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쭉 만약에 이제 백피드에 뭐 때우는 방법이라든지 용접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한번 설명을 했고, 이런 지금 백피드를 용접을 하고 있으면 뭐 보통 보면 철이 녹는 온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렇지, 1536도, 1538도, 한 1530도 전후에서 철이 녹는데, 그 얘는 용융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럼 높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쪽에 우리가 지금 테크 웰딩도 한번 배웠잖아요. 이 테크 부위는 어때요? 이 테크 가접 부위는 어때? 온도가 식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럼 이 지금 용융부는 지금 용접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중이니까 온도가 어때요? 굉장히 높은 온도야. 그러면 실제로 이 가접부와 이 백피드의 연결부가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연결부를 녹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발생이 당연히 하겠죠? 에너지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식어 있는 고체와 뜨거워서 용융이 되어 있는 액체가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만나자마자 융합이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냐? 우선 시작에서는 센물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얹혀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센물이 그 위로 얹혀진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 그림을 봤을 때 센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이 물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얹혀지는 이런 원리가 생기겠죠. 이거는 사실 맞다 안 맞다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이 너무 당연한 원리야. 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만나자마자 융합은 바로 되진 않죠. 그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센물이 이렇게 얹혀지는 이런 원리가 생기는데, 용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을 주게 됩니다. 열을 주게 되면 어때요? 위에서 연결할 때 보면 열을 한참 주다가, 혹시 와이어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셨나요? 이 열을 주는 행위가 이두 개, 이 식어 있는 이 테크 부위와 이 용접을 하고 있는 이 백을 루트 백을 넣고 있는 이 용접부의 온도를, 이두 개의 온도를 맞춰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 온도만큼 맞춰주기 위해서 열을 주게 되면 어때요? 두 개의 온도가 열을 주게 되면 같아지겠죠? 비로소 용융 온도가 두 개가 같아져야 이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형으로 이음이 된게 아니라 이음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야는 어때요? 시선은 위에서 보게 되죠? 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연결부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올라탔을 때 순간적으로 액체인 이 뜨거운 온도와 온도의 액체와 식어 있는 고체가 만났을 때 위로 물이 조금 높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열을 주어서 용융을 하게 되면 온도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하나가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호를 줍니다. 어떤 신호를 주냐?
뭐 물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슬래그 물 같은 물이 좀 색깔이 바뀐다거나 이런 온도를 준다거나 물이 마치 좀 숨을 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처럼 물이 약간 움직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샘물과 위에 있는 샘물이 융합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가 조금 바뀌겠죠. 물이 한번 뒤집히겠죠. 그럼 신호를 주게 되면 위에서 그 신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샘물에 조금 이 봤을 때 이 샘물이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용접했을 때. 그러면 용융이 되었구나. 그럼 용융이 된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와일 한번 찍어보는 거야. 제가 용접할 때 보면 와일 한 방울 톡톡 이렇게 찍어서 확인하는 거 봤죠. 그게 실제로는 굳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정의보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용융 온도 용융 확인이야. 쉽게 말하면 실제로 용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이유야. 자,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와일을 딱 찍었을 때 온도가 두 개가 같아지는 게 용융이 된 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와일을 딱 떨어뜨렸는데 위에서 봤을 때 와일과 위로 쌓여. 그럼 어떨까요? 아직까지 온도가 다르다는 거야. 왜? 온도가 다르니까 식어있는 고체 위에 뜨거운 액체가 올라탄 상태에서 와일과 떨어뜨렸을 때 위로 쌓인다는 거는 맞죠? 용융 온도가 다르니까 쌓이는 거야.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서 와이어를 딱 떨어뜨렸는데 와이어가 자연스럽게 탁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 샘물이 어디로 갈까요? 이면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용융이 어느 정도는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샘물이 흘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와이어를 몇 방울 떨어뜨려야 되나, 와이어를 얼만큼 넣어야 되나 이런 건 사실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크 웰딩을 얼만큼 쳤냐, 뭐 재료가 어떤 거냐, 와이어를 얼만큼 넣었냐 이런 것도 사실 표현할 수 없듯이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논리상 설명을 했을 때 와이어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와이어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이제 실제로 연결부에 살을 채우는 행위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크보가 있으면 테크보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면 이렇게 있으면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공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샘물을 중력에서 눌려주거나 이 공간의 샘물을 하나가 되게끔 만나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용가제 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눌려줬을 때 열도 마찬가지고. 자, 그게 두 번째 원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융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연결부에 이 살을 채워넣는 행위로서 와이어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장 연결을 하는 우리가 이제 연결부 그라인더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보통 뭐 기따기라고도 하고 뭐 뽕따기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기따기라고 하는데 이 연결부 그라인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연결부 그라인더를 하는 이유. 이음을 잘하기 위해서니까. 사실 굉장히 정확한 뭐 정답이긴 한데 이음을 잘하기 위해서 표현이 사실은 맞죠. 맞는데 이 지금 설명에서만 봤을 때는 이 연결부의 테크 그라인더, 기따기 그라인더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용융 온도에 이 온도를 맞춰주는 행위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라인더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랑 같은 뜻이죠. 실제로는 이 기따기 그라인더를 잘 해줘야 용융 온도가 빨라지겠죠. 나중에 뭐 이런 재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용융 온도나 열 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따기를 하는 방식이 재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른 재료들은 그 재료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열 전도가 높은 재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질긴 재료라든지 뭐 이런 재료들은 이런 방식들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논리에서 이런 기따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이음의 용융 온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따기를 한다. 그래서 기따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옆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테크 웰딩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라인더를 해서도 기따기의 높이가 어때요? 여기 높이와 그림 잘 보입니까? 여기 높이가 옆에서 봤을 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쪽이 연결부가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라인더를 했는데 용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이 재료의 두께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크 쏠림이 생깁니다. 그럼 아크 쏠림이 생긴다는 건 연결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해석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따기에서도 이렇게 높이를 얇게 갈지만 그냥 얇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뭐 정교하게 이렇게 갈아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다. 자, 그러면 이 연결부의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